안녕하세요. 풀도랑 풀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는 식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잡초가 잔뜩 나 있습니다. 마치 씨 뿌려 놓은 듯이 한 종류만 이렇게 가득 나와 있는데요. 이 풀의 이름은 직꼬리 망초라고 합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꽃 피는 것도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예쁘지 않게 이렇게 올라오고요. 여기 이제 꽃 피고 난 요 이삭 자리도 꼭 저 직꼬리처럼 그렇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직꼬리 망초라고 그러는데, 이 직꼬리 망초의 효능을 보자 하면은 감기라든지 인후통 그리고 다박상 이질이나 종기 같은 그런 쪽에 좋다고 그러는데,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찾아볼 때는 효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. 이게 지금 동화제약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원료로 이 직꼬리 망초를 선택을 했습니다. 원래는 이 직꼬리 망초를 이용을 해갖고 천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. 이 직꼬리 망초를 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목욕을 할 때 이걸 입욕제로 넣어가지고 탕을 한다든지 소금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통증이 있는 부분에 갖다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감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걸 한 마른 거 기준으로 10에서 15g 정도를 물 300cc에 넣고 달여가지고 절반으로 될 때까지 졸여가지고 그걸 1회분으로 해서 먹으면 되고요. 그리고 불안증 같은 거를 느낄 때 이 직꼬리 망초를 응달에서 말려가지고 그걸 달여 먹으면 신경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직꼬리 망초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지 않고 저도 많이 아는 게 아니어서 이만큼만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매우 죄송하고요. 다음에 다른 자료를 찾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